자, 그 힌트가 이제 퀘스천부터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보자. 이 시대. 그럼 디스 타임은 언제예요? 계몽주의 시대죠? 계몽주의 시대. 이 시대의 많은 부분은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썼다는 얘기겠죠.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생각의 발휘, 집합체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사상이냐 하면 자유로운 정의의 원칙과 합리성을 고수하는. 그럼 얘는 지금 마키아벨리와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군주라는 사람이 잔인하게 국민을 대할 수 있냐, 그렇죠? 국민도 자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주론에 반대하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그래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나중에 혁명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을 깨우쳐서 그 대표적인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렇지? 오케이, 뭐 이렇게 일단은 마키아벨리, 우리는 이제 여지까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세 번을 한 거예요. 마인드맵핑에서 군주론 자체를 읽었고, 여우를 모방해라, 그렇죠? 여우를 모방해라, 약속을 지키지 마라. 그 위에는 뭐예요? 짐승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자와 여우가 나오죠. 근데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군주는 이미 힘이 있으니까 사자를 배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우의 단계를 배워라, 이러면서 구조론을 했었고, 응용편에서 또 했었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1번 문제 정답은 B번이죠. C번하고 D번은 언급조차 안 됐어요. 그리고 2번은 델타인데, 티네이셔스는 다 알죠? 고집센. 고집센 건 티네이셔스예요. 그래서 스터번 하나만 쓸게요. 고집세. 자, 그리고 3번의 정답은 어팔드가 틀린 거죠. 어팔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C번이 틀린 거고요.